오늘 제목이 형통이에요. 그죠? 뭐든지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형통한 복을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유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는데 거기에는 첫째 오래 사는 겁니다. 둘째 물질이 많은 거고요. 셋째는 마음과 몸이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게 또한 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 죽는 거. 이것 또한 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복, 이 다섯 가지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을 줄 알고 한국에 와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물질 복은 받았는데 건강의 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도 복인데 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아무리 세상 잘 살아도 잘 죽는다는 또한 보장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런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내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춤을 추면서 빠져 달아가는데요. 저희들은 정신없이 도망가는 복을 쫓으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가졌더니 하나가 달아가 버렸어요. 열심히 일해서 아들딸 공부시키면 내 할 일 다 한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 옆에 없어준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함만 가진 자녀와 한자리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참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족이 뭔지 한숨 짓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를 얻었더니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언제 우리는 한번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리면서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잘 되는 일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형통이죠. 형통이란 단어가 이렇게 뜻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잘 되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자, 23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합니다. 얼마나 쓸쓸 잘 풀리는 인생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20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의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구약 이야기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사건들을 다룬 기록한 성경이죠.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상인에게 본받고 딴 사람들은 흐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형들은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 너무 이렇게 막 이쁜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대우하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상인한테 이 아이를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 상인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또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잖아요. 이 아내가 남편이 왔습니다. 거꾸로 말해요. 요셉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 주인은 요셉에게 정말 그런가? 너가 어떻게 했는가?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란 것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감정과 의지대로 노예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생명까지도. 그런데 이 주인이 노예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일일까요? 감옥에 있는 일이 어떻게 잘된 일일까요? 자, 39장 2절에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나와 있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을 우리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는 앞에 전제가 자 누가 함께 하시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도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내 힘으로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돈 많고 그래야 부자로 살고 내가 내 몸 챙겨야지 건강하고 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이 내 손에 없을 수가 있고요. 열심히 일했더니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 첫째 첫날 떠오르는 그 해를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새로 떠오르는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막 소원을 빌어요. 올해는 운수 대통하게 해주시고 올해는 저희들 집도 사게 해주시고 올해는 뭐가 잘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빌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정월 대보름 날이 되면은 그것도 처음 떠오르는 그 동그란 달을 향해서 어때요? 소원을 빌면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우리 한국엔 있는데 중국에도 그래요?
그 정월 대보름을 바라보면서 자, 올해는 우리의 모든 이게 되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또 중국 우리의 백성들은 문 앞에 빨간 천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거기에 무슨 자를 써놓습니까? 복자. 그것도 바로 적어요? 거꾸로 적어요? 거꾸로 적어요. 왜 그럽니까? 복이 이렇게 쏟아져 부어 들어오려고. 그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복 달라고 그거를 겁니까? 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 이루어져 달라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왜 빕니까? 왜 대보름, 보름달을 향해서 빌고 또 빕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다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빌어요. 그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족자를 걸어놓고 빌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 절대자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돌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빨간 거 갖고 있으면 애기 물러간다고 해가지고 빨간 옷 입고 빨간 허리띠 떼고 빨간 등을 붙이고 빨간 복자 걸어놓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산다고 말은 크게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고 절대자를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했던 그것이 뭡니까? 죄죠. 이런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는 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죽음도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발 잘 죽는 복까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를 믿으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을 이미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뭐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던 분 계십니까? 이제는 내 힘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고집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부인했던 것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 죄를 내 힘으로 없애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오시고
괴는 왔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자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이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형통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저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우 나는 아유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나 아주 고리타분하게 교회 생활 못하겠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 신앙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 그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보세요. 형통한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가도 감옥에 가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모든 것들이 지탄을 받고 그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리 많이 가진 뭐합니까? 그것이 형통한 삶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을 주는 주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죠. 내 뜻을 고집합니까? 내 뜻을 버립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형통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형통에 대한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행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정말 정말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그 흔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 그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걸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다는 건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도 그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하는 게 모든 게 사람들에게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이 주인이 보면서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앞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요셉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요 중국에 아내가 있는데 우리 남자분 어떤 분은 한국에서 아내가 안 보니까 멀어서 안 보니까
애인 여자분 구하고요. 또 어떤 여자분은 중국에 있는 남편이 뭐 이렇게 전화 안 하면 여기 소식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몰래 남자 애인도 구하고요. 동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네, 믿는다 하면서 아유 뭐 모르니까 내 좋은대로 살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굉장히 만족스럽죠? 노예를 있어도 하나님 나 왜 이런 신세가 되게 합니까? 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거절했지 내가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 갔어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자는 불변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인자를 더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다하셨어요 인자를 다하는 것은 사랑의 불변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요셉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 요셉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하시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다하게 했어 간수장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움직여가지고 이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도록 하고 이 간수장이 요셉을 충성되이 여기게 해서 이 감옥에서 재수로 있는 요셉을 간수장이 들어서서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간수장이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 신임 네, 절대 신뢰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요셉이 하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고 모든 사람도 눈에도 이렇게 슬슬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을 예, 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더라.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형통한 것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물건을 많이 물질이 많이 있을 때 형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통한 자가 아니고요. 자,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높이 받들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형통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잠깐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도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잠깐 훈련하는 과정으로 애굽에 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을 따름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없이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요셉에게 주시는 명칭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또 부러워하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뜻대로 슬슬 모든 것이 주 돕는 자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풀어지게 하시고 참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곳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가 누리는 복인 것 믿으시고요. 끝까지 천성 갈 때까지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에 대한 동경을 버리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